안녕하세요. 국산 들깨 한말을 들깨가루를 만들었습니다. 이 한말 들깨가루를 지금 키로로 지퍼백 포장을 해서 담아드리고 있는데요. 들깨 한말은 12kg입니다. 12kg 한말을 껍질을 두 번 벗기고 들깨 가루를 했을 때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1kg 지퍼백에 지금 담았는데요. 몇 봉이나 나왔을까요? 12kg 국산. 국산 들깨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을 두 번 벗긴 깊이 들깨가루 나물용입니다. 반찬 나물용인데요. 머웃대나 토란대 등을 무칠 때 사용하는 나물용입니다. 들깨탕 등에도 사용하고요. 가정에서 사용하는 들깨가루로 만들었을 때 나오는 양 궁금해하시는 분 많죠? 딱 절반 나왔네요. 1kg짜리 총 6봉이 나왔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6봉입니다. 국산 들깨 한 대 12kg를 깨끗하게 씻어서 깊이 들깨 가루로 만들었을 때 하얗게 나물을 할 수 있고 탕을 할 수 있게 만든 깊이 들깨 가루를 만들었을 때 6kg가 나왔습니다. 수율이 딱 절반 나왔습니다. 많은 분들이 한 말을 들깨 가루를 하면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. 절반 정도 수율이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농산물은 품질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50%가 약간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수매한 들깨가 품질이 좋아 국산 들깨가루를 깊이로 두 번 내리고 만들었더니 정확히 6kg 절반이 나왔습니다.